아이고, 뭐 쉬운 줄 알고 오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맞네, 맞네, 맞네. 왔다, 왔다, 왔다. 저는 지금 파카타라는 곳에 있고,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 그 무슨 섬에 갈 거야, 섬에. 이름이 아이노시마? 네, 아이노시마라는 곳인데, 거기가 그 세계 3대 고양이 섬으로 유명하답니다. 내가 일본에서 살아도 보고 여행도 해봤지만 섬에 들어가는 거는 처음인데 배도 타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기 파밀리마트 보이니까 저기서 간단하게 뭐 좀 사고 전철 타보는 걸로. 샐러드 또 어딨노? 198. 야, 이거 괜찮네. 스플레 푸딩. 이게 맛있더라고요. 위에 스플레 케이크 있고 밑에 푸딩 있는 건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샤케. 연어. 연어 이거 사고. 아, 일하나이도 처음 오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다. 20. 어디 있냐? 물어보는 게 직방이지, 이럴 땐. すいません. 코다이마이 스테이션まで 行きたいんですけど. 코다이마이 스테이션まで 行きたいんですけど. 아, 1번 ですか? 감사합니다. 1번입니다. 역시. 왔다, 왔다. 후쿠오카 열차는 특이하게 이렇게 좌석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우와. 야. 100원 됐어. 100원 됐어. 100원 됐어. 100원 됐어. 100원 근데 보니까 선착장 앞에는 바로 안 서는 것 같은데 시간도 좀 맞춰서 오기는 했네. 그 전에 내려서 뭐 걸어가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 걸 내가 들어가지고. 한적하네.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오히려 이런 날씨가 좋다. 햇빛 너무 쨍하면 눈도 부시고 여러모로 이제 지금 제 앞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완전 시골이네. 시골. 완전 고즈넉한 시골. 아 근데 아까 또 후기 보니까 이 날씨에 따라서 이 배가 편히 다칠 수도 있다고, 일찍 문 닫을 수도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바로 여긴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일단 대기 좀 하다가 가면 될 것 같네요. 야, 이 선착장 앞에 보면은 고양이 바로 보인다더만. 야, 벌써 두 마리 이렇게 있네. 헤이. 할로. 안에 대충 이런 느낌. 되게 아담합니다. 고피보노 메뉴 버튼을 押してください. 발견 중です. 지금 배 시간까지 좀 남아가지고 여기서 점심 먹고 시간 되면은 배 타고 가보는 걸로. 그냥 여기서 먹으려고. 오니기리, 샐러드, 푸딩 이렇게 세 개. 아니 뭐 선착장 안에서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낭만이란 게 있다 얘가. 낭만. 아, 뭐야. 야, 간다 간다. 와, 바람. 좌석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무데나 앉아도 될 것 같아. 여기 앉아있어. 후기 보니까 이 배가 되게 좀 빨리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흔들림이 좀 심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배 멀미는 딱히 안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야, 왜 창문은 왜 이렇게 더럽냐. 가는 진짜 안 돼. 1つもら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야, 내리자마자 있냐? 내리면 바로 이런 느낌. 이렇습니다. 이래. 아, 이거였구나. 조선통신사 교류하는 그 비석이라는데 옆에는 이렇게 마네킹 에코가 있고요. 아, 여기도 적혀있네. 야, 가다 보면 이래 고양이가 있어.
얘 완전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얘들이 한 곳에 확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얘 좀 잘 봐야겠네. 듣기로는 고양이가 여기 한 200마리 정도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래 길 가다 보면은 고양이 걸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고양이를 마주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얘들이 관리를 잘 받는 것 같아요. 이 귀에 보면은 이 약간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성화했다는 표시라고 하거든요. 애들 때깔도 그렇게 더럽지가 않아. 나름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자전거도 빌려주는 것 같다. 한 시간에 10,000원. 좀 비싸긴 한데 근데 지금 열지를 않아가지고 빌리는 건 좀 안 될 것 같네요. 검은 돌 비행기 딱 제주도인데. 오, 야 완전 일본스럽다. 야 너도 수술했구나. 아 그러게. 그 여기 또 왔을 때 주의사항이 얘들한테 먹이를 주면 안 된답니다. 추르라고 하나? 그런 거는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다는 점. 나 진짜 이렇게 온다니까? 사람을 경계를 전혀 안 해. 이 주변에서 계속 맴돔. 만지고 싶은 만큼 만질 수도 있고. 비비적거리네. 제 애기들 노는 거 봐라. 안에 지금 한창 애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인구가 별로 없다고 하길래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줄 알았더만 저렇게 어린애들도 은근히 있네요. 네. 야 뭔데 얘들 차가 와도 가만히 있네. 쫄지를 않네. 어머 세상에. 차가 바로 옆에 지나가는데요. 이래 식빵 굽고 있으면 되나? 응? 세상에. 아니 근데 내가 좀 고양이를 만지기가 좀 많이 겁이 납니다 여러분. 아, 왜냐하면 내 옛날에 자취할 때 그 항상 러닝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고양이 가족들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러닝하면서 길 지나가고 있는데 애기 고양이가 한 마리 낙오된 거야. 그 낙오된 고양이가 위에 계단 쪽으로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계단 보면서 막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애가 가고 싶어 하길래 너무 처량하게 울길래 집어가지고 내가 올려놨는데 내가 그거를 쇼츠에 올리니까 고양이 잘 아시는 분께서 애기 고양이는 사람 손 타면은 그 냄새가 묻어가지고 이제 어미가 버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예, 전 그때 전혀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 이후로 좀 고양이 자체를 만지는 걸 조금 꺼려 하게 됐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썰이 있었다는 점. 싸운다. 지금 다 구경 왔어. 과연 제 지금 대치 중. 오. 요렇시ければ 밖엔 ボタンを お金を入れてください. 근데 이 동네는 대값도 만만치가 않네. 한 10분 탔나? 10분 탔는데 편도 480엔 4,800원이니까 428 9,800원. 그 정도? 비싸. 갑니다. 아 여기는 표를 먼저 줘야 되는구만. 야 사람 너무 많은데? 바깥에 여기 또 보니까 번화가 그런 느낌의 동네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또 5시거든요? 저녁 먹어야 돼. 저녁 10층, 9층에 뭐 이것저것 많거든요. 뭘 먹지? 결국 한 음식점에 들어왔는데요. 아마도 저는 여기서 제일 싼 거를 먹을 것 같네요. 이거, 이게 제일 싼데 650엔. 코레이 프로트 받아서 오야코주. 다 먹어주. 오. 나 지금 제 앞에 이거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저기 한국관광공사 옆에 캡슐, 사우나 지금 그렇게 적혀있거든요. 왔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일본에 사우나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사우나를 생각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가는 곳.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도 가고 나이 든 사람들도 가고 약간 좀 그런 식이더라고요. 사우나 문화는 옛날부터 이제 일본에 있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본의 셀럽이 사우나를 자주 간다는 발언을 하고부터 조금씩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사우나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핀란드식 사우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꾸며져 있다고 하는데 돌이 중간에 있고 그 돌에 물 부으면 그 연기로 이제 사우나 즐기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눈앞에 저 사우나가 보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쇼핑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어가지고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섬 갔다가 밥 먹고 하카타에서 시간 잘 보내고 갑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밥만 먹고 나가기엔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래층에 있는 서점에 잠깐 들렸답니다. 약간 일본 서점을 보니까 요새 이분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뭐가 인기인지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내가 느낀 게 이분들은 정말 혼자의 진심이다? 혼자의 진심인 거랑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다? 약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또 앞에 있는데 이거 89살, 90살 전부 다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이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그래. 혼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지 가이드라인 같이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되지만 혼자서 잘 살고 있어요 라는 그런 책이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혼자살이의 끝판왕이신 것 같은데 지금 100살이 넘었는데 혼자서 사신다고 지금 책을 내셨거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혼자살이의 진심인가 약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종류의 책이 지금은 없다고 해도 앞으로는 점점 생기지 않을까. 뭐 1인 가구가 많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오는 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